집단 해고를 당한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불법 파견의 당사자인지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원청에 부당한 횡포를 겪다가 해고됐다는 이들, 정규직 채용이 이뤄질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는데요. 오늘 상경투쟁에 나선 최창동 동양시멘트 노조위원장을 유지연 PD가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비정규직이란 그것만 알았지 불법 파견 자체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사 때부터 들어가면은 입사 인사하는 게 원청 관리자였었고 일 시키는 자체도 원청 관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내 합청 업체가 그냥 비정규직이란 외에는 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타 회사로 또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양 원청 근로자들이 회사로 본청으로 넘어오니까 대형 면허가 있다는 그 이유만 자체로 동일한 회사로 무참하게 버렸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들을 싸우기 위해서 원청에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주말 근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하나만 이유로 도급계획을 해제한다는 걸 벌써부터 통보하고 민주노총 노동조합 가입 인원들은 7월 말, 9월 말 공중 물회시키겠다고 항상 협박을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탈원서를 지금 서초 법원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10일 전에 저희들 근로자 지위 호환 소송을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은 지금 천막 논평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1년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정규직화 되는 날까지 동양 자본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